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다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내가 참 전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하반절 말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내가 반드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올 것이란다. 어? 그럼 언제 다시 오시는 건가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단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죄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 우린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할까? 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 베드로 후서의 저자인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당부하는 내용을 편지에 적었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주의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순수하고 흠없는 상태로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며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매우 순진하시군요. 이렇게나 오랫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는데 다시 올 거란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 혹시 하나님의 약속이 변경된 건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한참은 더 걸리지 싶습니다만.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기다리는 게 좀 지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맨날 손해보는 것 같다니까. 그만 내가 알죠, 알죠. 어차피 지금 당장 오시지 않으니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마세요. 내 말을 들어! 너희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은 다 거짓이야! 널 속이고 있는 거라고!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해보자고. 내가 진리를 알려줄게.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지. 날 믿고 한번 따라와봐.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지.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왜곡된 성경 해석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세게 서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구원이 이르도록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실 재림의 시간을 의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더딘 것처럼 보이게 해서 예수님과 교회를 떠나게 하려고 했어. 하지만 베드로 말처럼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성경 안에 모두 적혀 있어. 맞아. 성경을 바르게 읽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 이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될 거야. 성경을 자세히 꼼꼼하게 읽고 또 주일날 말씀도 귀하게 들어야겠어. 그래, 맞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를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것이 나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이지. 우리 깨어 기도하며 성경을 바르게 읽자. 복습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요. 첫 번째 문제,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어디에 이르게 되나요? 1번 해결, 2번 멸망, 3번 박사, 4번 멸치.
정답은 2번 멸망입니다. 두 번째 문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와 어디에서 자라가라고 했나요? 1번 걱정, 2번 욕심, 3번 예수님을 아는 지식, 4번 나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가질 것을 권면했어요. 성경을 왜곡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교사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증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